학내 인터넷 커뮤니티 중앙인. 최근 이 사이트에는 예술대학 공연영상 창작학부 문예창작 전공 학생회장 명의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과의 전임교원 부족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과는 2008년부터 전임교원이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학과를 운영하였는데 교수들의 잇단 퇴임으로 2명의 전임교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2011년부터 학생 정원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들을 전담하는 교수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학생회는 법정 전임교원 충원율이 학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도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2학년부터 이제 저희 예술대학 학생들의 이제 TO가 늘어난 반면에 그 늘어난 TO만큼의 어떤 전임 교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학교 측에 계속 이제 전임 교원 충원을 관련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했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그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이미 해당 학과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거는 학교 전반적인 상황이나 그다음에 위에 그 총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보고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밖에 못. 이처럼 학교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자 이 학과 학생회는 지난 금요일 본관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과들과 뜻을 모아 단체 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예창작학과 전임교원 충원하라! UBS 오광석입니다.